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한달 동안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남 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100명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연구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폭염이 고령자의 체온과 호흡 순환기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신체 활동을 하면 피부 온도 상승 등 고체온증을 유발하고 호흡 순환기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환경부와 연구 교수팀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건강 영향을 분석해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개선, 보완하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